보마. 자, 메리츠 가격 타파입니다. 가격 타파. 가격 파파. 네,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자, 3월에 간편 355 간병일단 쭉 이어갑니다. 거기다가요, 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까지 역시나. 자, 간병인 사용일단 3월에도 체결이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3월까지만 반값 보험료죠. 반값 보험료로 최대 67%. 그래서 반값 간병인 3월에, 4월에도 역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간병인 3대 진단비 진짜 자신 있어요. 너만 자신 있는 거 아니야, 메리츠? 설계 폭주 맞습니다. 딱 3일 동안 미친 폭주. 지금까지 간병인 사용일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내일 3일 전 3월 2일 3월 3일 금, 토, 일도 저 보호망 불철주야 상담하고 설계하고 회사에 나올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 보호망 월화수목 금금금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24시간 상담하고 대기하고 가입하는 대리점, 가입하는 채널은 보호망 찐 채널밖에 없다. 과감히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열정, 노력, 저 보호망 그냥 다 예, 평점하겠습니다. 네. 반값, 간병인 사용일당이죠. 반값 보험료 면책 감액 개헌 없고요.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계 폭주예요. 30% 싼 암, 뇌, 심. 이거는 에바 참치. 메리츠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정말 저렴하지만 3대 진단비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거는 에바 참치입니다. 네. 신담보예요. 또 좋아진 또또함. 그래서 모든 암치료 최대 6억. 하지만 전이암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또한 에바 참치다. 에바 참치. 저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해요. 간병인 사용일단 저렴하고 그냥 감액기 없고 정말 좋아요.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3대 진단비 수술비는 저질이야. 좋지가 않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단 전격 비교해 드릴게요. 자, S사. S사에서 전화 왔어요. 아이, 대표님, 보호막님, S사 그렇게 많이 간병인 사용일당 1인실, 뭐, 진짜 60만원, 그 전에 응급실, 정말 많이 판매했는데, 왜 이번에 메리츠꺼 판매해, 왜 메리츠꺼를 우리꺼 디스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든지, 그때그때마다 합니다. 저도 변덕이 심하죠. 하지만, 저는 삼성화재가 좋은 게 아니고, 메리츠가 좋은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날짜마다, 삼성이 뭐 특화된 상품이 있으면 삼성을 밀 거고, 현대가 보험료가 저렴하면 현대를 밀 거고, 아니면 KB손해보험이 오텐텐이 좋으면 오텐텐으로 KB를 밀 거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고객분들에게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한 돈은 가장 좋은 쪽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저 보호망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이랑.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메리츠 5만원 윈이에요. 면책 감액 기간 매치가 승 100%, 타사는 50%밖에 안 낸다는 거. 그리고 90세까지 쭉 보장이 된다는 거. 타사는 75세. 그래서 M사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간병인 사용일당 설계가 폭주예요. 반값 보험료고요. 근데 제안서 보면 김땡땡 60세 남성 보험료가 20년 나 20년 갱신 이럴 때 16,000원. 보험료가 정말 에바 참치죠. 타사는 60세 정도면 4-5만원 나오는데 달랑 고작 겨우 16,227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근데 20년 물론 갱신형이 했지만 아 60세 분이 20년 갱신해도 80세까지는 갱신이 안 되잖아요. 매우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입 제안서 60세 남성이 20년 나 20년 무해지 납입 면제형으로 해도 31,000원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16,000원, 31,000원 약 2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15만원, 그 다음에 요한병원. 오늘까지 5만원이었죠? 오늘 지나면 2만원 내려갑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일단은 7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다음은 간편한 355, 간병인 사용일당이죠?
아들아, 내가 더 싸다. 맞습니다. 아들아, 내가 더 쌀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메르츠 간병이 요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찾고 계실까봐 저 보호망이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팀장들이랑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간병이 사용 일단 아들아 내가 더 싸다. 자, M사는 어떻게 보죠? 45,000원. 취입세 기준에 45,000원이에요. 45,000원. 네, 근데 타사는 50세 기준으로 46,000원이란 겁니다. 자, 50세와 취입세면 20년 차이에요. 보험료 차이 많이 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세와 50세 보험료가 비슷해 보이지만 20년 차이다. 같은 50세로 메리츠로 하면 보험료가 정말 많은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암, 뇌, 허혈성 진단비가 4만원으로 싼 메리츠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것, 이 또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일단은 메리츠, 일단은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보험료 50세, 60세, 70세 정도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대 진단비 보험료에 간병인 사용일당은 덤으로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도 많은 차이가 난다. 매치 3대 진단비 암뇌 허혈성 간병인 사용일당 13만원, 타사는 13만원에 해도 간병인 사용일당은 삑!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일단은 암 2천, 뇌혈관 허혈성 2천만원, 일단 간병인 사용일당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 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편한 3호, 일단은 최대 26%까지 더 싸고 있어요. 그래서 암내심, 간병인 사용 일단까지 더해도 매우, 타사보다도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렴한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보세요. 삼성이랑 KB손해보험 비교해도 약 3만 원 정도, 50세 기준으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요. 60세, 그 65세 기준으로도 정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취입세 부분도 와 보험료가 5-6만원 진짜 26% 정도 싼 게 맞긴 맞네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연령 최저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뇌혈관 간병인 사용일당도 플랜도 있어요. 뇌졸증 뇌혈관 2천만원, 대학병원 30일 네, 15만원으로 30일 450만원, 그뿐만 아니고 요양병원 180일 이렇게 900만원 이렇게 넣어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50세 기준으로 3만원대로, 지금 여성은 4만원대로, 내외가 2천만원, 일반병원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7만원. 요양병원은 3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죠. 3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단 일주일만 더 판매가 되다 보니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또암 간편. 이제는 암도 또암 생겨도 또 수술해도 암보장,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 3, 4, 5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종 보장이 돼요. 통합 암보험이 30종. 그리고 4회까지 전이암이 8천만원. 전이암도 이제 보장이 가능하네요. 암수들도 체증형으로 최대 5번까지 1억 1,2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3, 4, 5 플랜. 딱 기억하기가 쉽네요. 그래서 보험료 3만원, 여성은 48,000원으로 가입이 된다. 암 주요 치료비도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메리츠는 좀 늦게 출시가 돼요. 예전에는 베타적 사용권을 제일 먼저 판매가 되는데 요즘에는 타사들 눈치 보고 좀 늦게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암치료비가 M사에서 드디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수술,
관열, 비관열, 다빈치 로봇, 사인버, 감마나이프, 그리고 방사선, 세기조절, 양손자 방사선, 중입자 치료, 그다음에 약물 치료, 표적, 면역, 항암제, 카티, 이 모든 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암 주요 치료비 1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초과당 5억. 이거는 타사랑 똑같습니다.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그래서 1억.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00만 원 구간별로 내가 1년 내에 1년 동안 일단 병원비 썼다.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뭐 5000이면 5000, 최대 1억까지. 그래서 이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1억까지 합이 6억까지 암치료비 나온다. 암 주요 치료비 6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암치료비 보장 예시로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암 주요 치료비는 치료 받을 때마다 2천만 원씩 5년간 1억.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는 아시겠지만 1억까지 최대 5억까지. 그래서 병원비 영수증을 1년간 모아서 합산해서 일단은 1억, 1000만 원 나왔다. 그 1000만 원 나오고 2000만 원 나왔다. 2000만 원, 3000만 원 나왔다. 3000만 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감액 없이, 타사는 감액이 있지만 감액 없이 현대해상처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만 원 업셀링, 암 주요 치료비, 종합병원 치료비 두 개 합치면 단돈 2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다가 통합 상해 만원 플레이죠. 이건 뭐 DB나 딴 데도 쫓아오고 있는데 무거운 짐 들다가 어깨와 허리뼈 염좌 진단받았어요. 통합 상해 진단비는 10만 원, 상해 재활치료비는 3만 원, 버스 하차 중에 발목 골절, 그다음 통합 상해 진단비는 20만 원, 한방치료비는 2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단돈 만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경증 상해 진단비 염좌, 탈구, 찰과상, 표지성 화상, 긴장, 최저보험료 만원대로 매년 보장은 7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한도 비교도 매일치 경증상해는 5만원, 상해 재활은 3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자도 역시 메리츠, 그래서 타사보다 거의 매우 저렴하다는, 요즘에 메리츠가 좀 미쳤나봐요. 가성비가 워낙 저렴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돈 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내 맘대로 보장도 40세 어린이보험 동일하게 일단은 16세부터 40세까지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면책 감액기한이 없고, 내열과 허혈성 특정 N대까지 부정맥까지 D사랑 똑같이 납입 면제도 되고 면책 감액기한도 없다. 요런 게 매우 큰 장점.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